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의 선아입니다. 또 이런 걸왜 준비해 주세요? 시트콤에 제가 예전에 두 번인가 같이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또 저의 성격이랑 잘 맞는 부분도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뿌잉, 뿌잉. 나도 너좀 필요해. 좀 낮추라, 어? 제발. 뿌잉, 뿌잉. 왜? 이게 약간 아, 뿌잉, 뿌잉. 보니까 놔줘. 어? 놔줘. 조금 뿌잉, 뿌잉. 무뚝뚝한 사람이 되게 어렵게 하는 거네요. 애교 못 부리는 사람이 뿌잉뿌잉 하면서 그죠? 사랑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이번에 저희 사랑해주세요. 제발. 뿌잉뿌잉. 뿌잉뿌잉. 이거 너무 닭살, 아우, 진짜, 아우. 저는 최근에는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샵에서 헤어 준비를 한다든지 스케줄 준비를 하면서 잡지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워커 같은 게 굉장히 좀 핫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티하게도 연출이 되면서 약간 보이시한 것도 연출이 되면서 되게 하나쯤 있으면 여러 룩을 다양하게 소화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간다면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복을 한 번쯤은 꼭 입고 공항에 한번 가보는 게, 네,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게 트레이닝복을 잘못 입고 가면 너무 신경 안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트레이닝복을 한번 입고 공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저희 시크릿 무대에서 좀더 이렇게 가수로서의 모습을 좀더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정규 앨범 첫 컴백 무대를 하면서 발라드 곡을 처음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런 발라드 곡을 부를 때는 또 저한테서는 못 보셨던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이렇게 성격이 밝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조금 연기를 할때좀 슬프거나 조금 그런 내면적인 깊은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크릿 선아였고요. 저희 정규 1집 사랑은 무브라는 곡 많이 사랑해주시고, 날씨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